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뵙고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증거하며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는 다 더하시마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구절을 보시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 말하자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좀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불가촉 천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십니다.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별개의 족속인데 어찌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항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 우리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읽어봅니다. 누구인 줄, 그리고 내가 그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였을 것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크게 네 가지 요점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 당시 관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이 복음이죠. 아멘. 그 선물이 영생이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 능력이 없는 무력한 자들이에요. 그죠? Apart from God, we can do nothing, right? 요한복음 15장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누구라?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다만 버리오 불살라 던지느니라. 그러나 가지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어떠하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nd then ask whatever, and it will be given you.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나를 도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도다.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나의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해녀 선교회가 해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맨주먹 붉은 피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정말 눈을 들어 한라산을 바라보니까, 제주도의 한라산을 아시죠? 거기 한라산이 다 이렇게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도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3명의 우리 해녀들과 회원들을 데리고 정말 미국이란 땅을 처음 밟아보는 사람들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야, 해녀들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왔어요. 맨날 물속에서 잠수옷 입고 헤엄치는 그 해녀들이 필라델피아라고, 이름도 어려워, 그 사람들한테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발음도 잘 못하는 필라델피아에 와가지고 해녀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그리고 제주 민요 오돌또기, 오오도 올또오기를 부르고. 이런 일이 어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못한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7월에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뵀는데, 그때는 그저 해녀 그림 전시 정도를 할 구상을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갔어요. 한 1년 3개월 전에. 근데 하나님이 해녀들 23명을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해녀 제 글로벌 해녀 마당이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걸 혹시 의지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칫 그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사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람 의지하고 나갈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허탈감과 공허감밖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필라델피아 인터넷 복음방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해녀들에게 전하는 것, 이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아직도 여러분 혼자만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물을 나누어 줍시다. 옆 사람 좀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스럽지가 않은가요? 살짝 좀 바라보세요. 네. 선물을 나누어 줍시다. 그게 전도죠.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게 전도예요. 해녀 선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은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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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주님께서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이 임해요. 그러므로 지금도 사정없이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요, 어제 그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예수도 믿지 못하는, 예수도 알지 못하는 해녀들이 시차 때문에 막 또 졸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또 깨다가, 예수님 부활하면 또 깨다가, 뭐 졸다가 그러는데, 그러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그 해녀들을 모시고 와서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선물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정도로 열성인 사람들은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그죠? 선물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 줄을 아는 것.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해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서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죠. 해녀들에게 제가 전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르는 무사정 낭에 돌아졌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느냐고. 아이고, 저 어른은 우리 살리지에 너난 나무에 돌아져서 죽어본 어른이오다. 아이고, 그 어른 나하고 똑같은 어른인 게 맞시. 나 그 어른 한번 믿어보쿠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하고 똑같대요. 왜 같으냐? 나도 바다에 들어가서 태화기라는 그 부표물에 의지해서 물에 들어가서 전복하고 소라를 따는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죽은 목숨이고 나도 죽은 목숨이니까 나하고 똑같은 어른이나 그 어른 한번 믿어보겠다고.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
그게 전도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우리 새벽에는 아멘 안 하기로 뭐 결심했습니까? 네.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아직도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Because you did not ask God. You will get it, right? If you ask. Got it. Because you asked. 여러분이 얻었다면 그것은 구했기 때문이에요.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왜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사마리아 여인아, 너는 왜 나한테 구하지 않니? 괜히 쓸데없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말도 섞지 않는데 왜 나한테 말 섞으십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아직도 구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구하기 위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저는요, 믿거나 말거나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늘 새벽 예배하고 딱 나오면은 그 제주 성안교회 옆에 한라산이 쫙 보여요. 한라산을 보면서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저 한라산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기쁘게 묵상하면서 나오거든요. 정말 어떨 때는요, 제가 제주도 내려가서 신기한 체험이 있는데 이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기가 막히게 줘. 어떨 때는 정말 예배당에서 딱 나왔을 때 막 비가 오잖아요. 우산이 없는데 아버지 비가 오네요. 그러면요 비가 딱 그쳐요. 진짜 이거 안 믿으시는데 좀 믿음을 가지세요. 에? 진짜 비가 딱 그치고 차에 타면 비가 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까지 아버지 이렇게 심하게까지 역사 안 하셔도 되는데 날씨는 내가 하는 거죠. This is my job. 날씨는 내가 책임지잖니. 정말 제가 제주도에서 요즘 비를 안 맞고 다닙니다. 제주도가 이 날씨가 변덕이스러운 날씨인데 믿거나 말거나 약간 그런 간증을 요즘은 하게 돼요. 너무 저 자신 신기해서 2018년 금년 6월 24일 날 제주에서 큰 오름, 제주의 가장 큰 오름은 새별오름이라는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 기생화산을 오름이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에는 약 365개 1년의 날수와 똑같은 오름이 있어요. 그 오름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름이 요즘 얼마나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은지 이 억새 갈대가 막 하얗게 뒤덮이니까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옵니다. 새벽 6시에 지금 우리 예배드릴 시간에 공항에 나가도요 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주도가 제주도가 귀향지였고 말 키워가지고 왕한테 진상 바치는, 그래서 말은 키우면 말은 남은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제주로.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라 그러죠. 요즘은요 제주도에 사람이 와요. 사람이 도민들이 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입도세를 받자 그래요. 세금 받자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땅값이 너무 치솟아가지고 과거에 10원 20원 하던 땅이 1억을 호가합니다. 제주도가 지금 크레이지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귀향지였고 대한민국의 변방이었던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그 배후에는 제주도가 원래는 미신과 우상의 땅이었는데 이제 영적 대각성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Great Awakening 일어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주가요 그 새별오름에서, 저희가 그 새별오름은 원래 제주의 토속 그 미신을 섬기는 오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들풀축제라고 거기서 그 오름 전체에 불을 붙여가지고 확 태워요. 산 전체를 태웁니다.
그럼 막 그 타오르는 그 산을 보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박수를 치고 막 그런 그 일종의 약간 샤만적인 제사를 지내는 데가 세별오름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번 6월에 거기서 세계 선교대회를 여셨어요. 4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럴 때 좀 살짝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4만 5천이 모여서 정말 제주가 이제는요, 과거에 제가 제주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제주는 미신의 땅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약간 정신병자 취급을 했었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이주민이 30%가 들어와 있어요. 중국 선교의 교두보로 하나님은 제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그 목사님들이 영적으로는 뜨거운데 말씀이 좀 약하셔요. 신학이 약하신 분들이 제주에 와가지고 선교, 더 선교 신학이 굳건해져서 그들이 다시 중국 선교에 투입이 되는, 왜냐하면 제주도가 무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제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제주 선교의 키워드가 해녀 선교입니다. 왜냐? 제주에서 미시를 섬기는 사람들이 해녀거든요. 바다에 해녀가들이 들어갈 때 두렵고 죽음 앞에 두려우니까 맨날 용왕신한테 제사 지내고 맨날 점쟁이 불러다가 점 보고, 오늘 바다에 들어가는 길인지 아닌지 점 보고, 그 다음에 무당 불러다 구슬해요. 애군 떨치라고. 그러던 해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8명이 4,000명의 제주 해녀들 중에 28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해녀들이 제주의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어요. 해녀의 가족이 우상을 섬기고, 그 해녀의 가족은 제주도를 섬을 빙 둘러싼 전체 그 제주도 해안 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제주 해녀입니다. 그러므로 해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제주 원주민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주 해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제가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주셨느냐? 10절 마지막 보니까 그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리라? 무엇을 주었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아멘.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우리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이 말라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4시간 잠수하면서 소라와 전복을 따옵니다. 그들은 물 속에 있어요. 그 짠 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 속에 있는 그 해녀들이 정작 가장 목이 말라요. 근데 4시간을 물질을 하고 나오면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입 주위가 허옇게 소금으로 떠가지고 나와요. 얼굴에 소금기가 허해가지고 햇볕에 그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데다가 이 짠 물이 이렇게 물기가 증발하면서 소금이 허옇게 껴가지고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또 육지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다가 대고 막 사진 찍고, 미국에서 왔다면서 또 막 사진 찍고, 필라델피아에서 와가지고 뉴욕에서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해녀들이 미칠라 그래요. 그들은 물 속에 있고 늘 물과 가까이 있지만 항상 목이 마른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생수를 그들에게 샘물로 선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더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해녀들이 말이죠.
미신을 숭배하고 또 해녀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 바다에 들어가는데 부정 탄다고. 옛날에는 남자 목사들이 접근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소라 껍데기로 막 맞춰버렸대요. 소라 속에 들은 거는 팔아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그건 놔두고 먹고 남은 껍데기로 그냥 맞춰가지고 여기 피나고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원주민, 제가 제주 원주민으로서 제주어, 제주는 제주어라 그래요. 사투리라고 안 그러고 제주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22절, 22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용왕신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너희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하는 거 무섭지? 그래서 용왕신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 귀신에게 매일 제물 바치지. 제가 제주도에서 제주 해녀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녀 문화 학교를 설립을 해서 해녀들이 나이가 많아요. 평균 연령이 몇 세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 짐작을 해보세요. 대략 몇 살 될까요? 해녀들 평균 연령이 71세예요 이분들 돌아가시면 제주 해녀가 사라지는 거예요. 해녀 문화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해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해녀 문화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이 해녀 문화 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 해녀 문화 학교 졸업자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관심 있으시면 지원하셔도 돼요. 네. 이번에 우리 해녀문화학교 19명이 직업해녀과정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6명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이 아니에요. 다 육지서 해남하겠다고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해남하려고 제주도 이사를 왔어요. 요즘 해녀가 돈벌이가 되거든요. 네. 정부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줘요. 40대 해녀들 정도의 나이에 해녀들이 되면은 30만원씩 정부 보조금을 주니까 이게 더 그냥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이 70대 이상의 해녀들, 그들의 명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해녀학교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나님은 총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떡 싸가지고 오고 돼지머리 싸가지고 오고 족발 싸가지고 오고 이걸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해야들 맨날 그거예요. 이 제주도에서 차롱이라고 소쿠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맨날 싸가지고 와가지고 떡 받치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은 34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무슨 양식인지 궁금하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시 쓸 것을 갖다 드렸나? 우리 뭐 먹을 거 갖다 드린 적이 없는데.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참 깊은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는, 내가 주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말이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고 계세요. 이 provisions, 영어로 양식이라는 말을 provision이라 그래요. 이 provision이라는 건 provide, 공급하다라는 데서 오는 말이거든요. 양식은 여러분, 여러분이 애써서 일해서 수고해서 물론 우리가 봉급을 받고 양식을 취합니다. 그 양식은 목이 말라요.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그 먹을 양식은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아니라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provisions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아버지의 뜻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더하실 것을 여러분이 구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프로바이드 하는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accomplish,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때 이 창고와 이 곡식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주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상치원에서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 accomplished all. I accomplished everything.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양식을 항상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새벽 이슬을 밟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결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였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